오늘은 날마다 오는 날이 아닌 매달 핫하신 상템들을 광고 없이 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 털어보는 바로 그 시간, 5월달에 살까 말까 시간입니다. 이번 달은요, 어머머 내노라 하는 파운데이션 맛집 신상템들과 여러분의 입술을 상큼하게 만들어줄 립 신상들까지 가지고 왔는데요. 입의 속으로 안 봐도 입의 속으로 보는 것 같은 정신사나운 컨텐츠. 그럼 지금부터 렛츠 기릿. 첫 번째 살까 말까 제품은요, 얼터너티브 스테레오의 핫한 신상 립 제품이죠. 어쿠스틱 매트 밤. 키치한 패키징 디자인과 느낌이 살아있는 핫 브랜드로 떠오르고 있는 브랜드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매트밤이라고 해서 립스틱 아닌가? 라고 생각하신다면 no. 립스틱처럼 뻑뻑하진 않은데 립밤보다는 매트하고 밀착력이 좋은 정말 말 그대로 매트한 컬러밤입니다. 발색을 보시면 굉장히 선명하면서도 얇게 밀착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빈티지하면서 뮤트한 느낌을 살린 컬러들. 먼저 1호 마살라 차. 차이 밀크티에 쌉싸름하면서도 달달한 느낌을 구현한 마살라 컬러인데요. 요거 아주아주 물건입니다. 삶은보다 더 맑고 깨끗하면서 베이스로 사용하기도 좋은 웜톤 컬러. 이건 제가 아주 잘 쓸 것 같은 컬러예요. 다음은 핑크 스테레오인데요. 솔직히 바르기 전에 색만 보고 조금 시겁했다는 거. 하지만 발라보고는 어머나?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펑키한 매트 핑크입니다. 너무 형광이지도 않고 흰기가 과하지도 않은 컬러로 여름에 쿨톤이시라면 페스티벌 필스템으로 좋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혈색을 살려주는 핑크. 다음은 애플콕. 애플레드에 살짝 브라운이 들어간 빈티지 레드 컬러이고 한번 가볍게 바른 것과 여러 번 레이어링함에 따라 분위기를 다르게 낼 수 있는 오묘한 레드 컬러. 전반적으로 동양인 피부에 무난하게 소화할 수 있는 컬러이기도 하고 데일리로 화려한 페스티벌 룩으로 손색없는 컬러라는 거. 다음은 미스틱 튤립. 역시 빈티지한 쿨톤 레드이고요. 자줏빛과 보랏빛이 살짝 감돌면서 쿨톤에게 어울리는 쨍한 컬러입니다. 역시 혈색을 살려주는 컬러이기 때문에 화사한 느낌을 주면서 포인트로 사용하기 좋은 컬러. 다음은 데님 로즈인데요. 정말 청바지랑 매치하면 잘 어울릴 것 같은 빈티지한 로즈 컬러입니다. 화이트 블라우스에도 잘 어울릴 수 있고 봄 여름에 다가오는 전시회 재즈 페스티벌에도 느낌있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메를로. 발효시켜 성숙시킨 와인 같은 컬러인데요. 뭔가 입술에 닿으면 와인향이 푸앙 풍길 것 같은 레드와 플럼과 브라운 그 어딘가에서 난 오늘도 혼자 눈물을 흘린다. 호감을 떨어라. 역시 한 번만 가볍게 발라주면 은은하게 연출할 수 있어 부담스럽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딥 컬러입니다. 발색이 정확한 편이고요. 텍스처 자체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저도 두 가지 정도의 색상은 굉장히 잘 쓰지 않을까 싶은 제품인데요. 마살라 차이와 애플콕은 웜톤에게 추천. 그래서 이번 어쿠스틱 매트밤은 사세. 다음은 우리 글로벌 핫살러 제니님이 모델로 활동하고 계신 브랜드죠. 헤라의 신제품 파운데이션 실키 스테이 파운데이션을 소개합니다. 이번 실키 스테이 파운데이션은 말 그대로 실크같이 가볍지만 오래 유지된다 하는 것이 핵심 광고 메시지인데요. 24시간 동안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입자가 얇고 정교하게 밀착되게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19N1을 선택해서 발색해봤습니다. 바를 때는 스파츌라를 사용해서 양을 최소한으로 해주었고요. 블렌더를 사용해서 살살 두들겨주었습니다. 일단 무진장 얇게 발리는 건 인정 사빈정. 그에 비해 커버력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한 겹의 입자들이 곧게 쫙 밀착되면서 고정되는데요. 덧바를 때도 커버력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두 겹 정도만 발라주면 웬만한 자티는 싹 가려집니다. 다만 픽스가 빠르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바르니까 굳어버렸지 뭐야. 팔자 부분이 굳어버려가지고 지우고 다시 발라줬는데요. 굳기 전에 빠르게 샤샤샥 펴발라줘야 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바르면 밀리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두들겨주셔야 한다는 점. 광이 거의 없이 매트하게 고정되고 파우더를 해주지 않아도 무더남이나 광이 많이 돌지 않는다는 게 특징. 물론 파우더까지 해주면 아주 뽀송뽀송한 피부 표현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1시간 마스크 착용을 포함해 총 6시간 동안 지속력 테스트를 진행해봤는데요. 모공을 보시면 오히려 처음 발랐을 때보다는 더 부드러워 보이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뽀송한 표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건성 피부이신 분들께는 조금 많이 뻑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지복합성 피부는 시간이 지났을 때도 유분기를 적당히 잡아주면서 유지되는 제품이라 처음에 샤샤샥 빠르게만 펴발라 주신다면 꽤 만족스럽게 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여름에 지복합성 피부이신 분들이 오랫동안 뽀송하게 얇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인데요. 그리고 픽싱이 무진장 빠릅니다. 전기불에 콩국 까먹듯이 성격이 급하신 분들께 강추하는 제품이에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제품이라서 이번 헤라의 신상파데 실키 스테이 파운데이션은 글쎄를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살까 말까 제품은요, 2030 세대의 추억을 살릴 수 있는 브랜드죠. 베네피트의 신상 틴트 플로라 틴트.
이번에 드디어 로즈 컬러로 돌아온 베네핏트인데요. 베네틴트로 입술 각질 다 올라오던 시절 그래도 우리 마음속 틴트 1등은 항상 베네핏트였거든요. 그만큼 베네핏트의 틴트는 그 자체로 하나의 추억이자 코덕들의 판타지 같은 존재인데요. 이번 플로라 틴트는 역시 블러셔로도 사용 가능하고 수채화 느낌의 투명한 발색으로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예전보다 제형이 조금 개선되었는지 입술 건조함이나 각질도 없어졌고 얼룩지는 느낌도 거의 없어 사용하기 편해졌더라고요. 이번에 태연님이 모델을 해주셨던데요. 화보 보셨어요? 정말 좋니? 너무 잘 어울려서 빵댕이로 박수치다가 우주여행 갈 뻔했잖아. 착색도 괜찮은 편이고 묻어남도 거의 없는 편이어서 베네피트 처돌이라면 강추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다만 가성비는? 그런 건 붙지 말자. 이번 플로라 틴트 베네피트 처돌이라면 마지막 살까 말까 제품은요, 에뛰드의 인기 파운데이션이죠. 더블래스팅이 새롭게 위건으로 태어났습니다. 더블래스팅 위건 커버 파운데이션,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6월 1일까지 할인을 하니까 참고해주시고요. 비건 인증 브러쉬까지 증정된다고 해서 딱 구매해버렸어. 저는 21N을 사용했고 기존 제품보다 1.41배 더 높아진 커버력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우선 이 제품은 사용 전 가볍게 통을 흔들어 제껴달라고 해요. 흔들어 제껴 쉐기 브러쉬로 얼굴 중앙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결을 따라 쓸어주듯이 펴발라줍니다. 커버력을 높이고 싶은 부분은 톡톡 두드려 마무리해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커버력은 무진장 좋은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발림성이 살짝 뻑뻑한 것 같으면서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브러쉬는 부드럽게 잘 발리고 톡톡 두드렸을 때 많이 두껍지 않게 레이어링 됩니다. 전체적인 느낌은 살짝 뻑뻑하지만 고정력이 높은 파운데이션. 이게 깔끔한 수분광이 아니라 뭔가 유분이 올라온 듯한 표현이 있어서 깨끗한 느낌을 주지 못하는 게 아수바수. 마스크 1시간 착용을 포함해 총 6시간 동안 지속력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오히려 처음보다는 더 매트하고 뽀송해진 느낌이 들지 않나요? 하지만 파운데이션의 끼임이라던가 살짝 진행된 다크닝 그리고 텁텁해진 느낌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 막 무너졌다란 느낌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피부를 잡아주면서 유지되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피곤해 보인다고 해야 할까? 술 마시고 밤새고 출근하는 애 같아. 시간이 지날수록 수분감이 많이 떨어져 보이고 또 그렇다고 아주 얇게 밀착되는 제품은 아니다 보니까 장점이 확 드러나는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피부 표현이 유지되는 면에서는 아쉬움이 많은 제품이라서요. 이번 에뛰드의 신상 파데는 글쎄를 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이렇게 해서 5월달에 살까 말까 한번 해봤고요. 또 보고 싶은 제품 리뷰가 있다면 댓글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